앉아서 막 이렇게 제지를 아, 이제 하고 뭐 그냥 짜증을 내고 이제세요. 왜 그럽니까? 예? 잠깐만 아니 하세요. 잠깐만요. 그 그냥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상대방 당 의원으로부터 뭐 교육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왜 소위부터 왜 그렇게들 그왜 예민해가 왜 그러세요 또? 그만 자.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윤상지 아, 참, 저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톡톡 끼어들고 말해. 좀 품위를 좀 지키세요. 예? 자, 김진태 의원, 박범계 의원 자제하시고, 자, 제가 이춘석 의원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그럼 하시겠습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생각한 것은 좀 죄송스러운데 국회라는 것이 국회 본연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당의 위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사실은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하지 않은 정도의 의미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전부 다 정부 측이 대변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갖다 하면 뭐 이거 국회 뭐들 필요해요? 그냥 없애버리고 정부한테 하고 그냥 아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잡은 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전부 다 의왕측이 잡은 법들이 합리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거나 체계자구가 아니라 정부 어디가 반대한다, 뭐가 뭐다, 뭐다, 뭐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아, 자, 뭐가 김진태 필요하냐고 의원. 이 국회가 법사위 뭐들 법사위 가만히 계세요. 없애버려야지. 자, 아이고 그냥 잠깐만. 깐만 할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지 말고. 예. 자, 서로 그만하, 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이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감정상의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 국회 방송 통해서 다 지금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회의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편을 지금 선거 방송 시설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종편 채널은 유료 방송 채널이어서 그 돈을 내는 특정 계층만 이거를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권 또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원칙에 반해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지상파 방송 또 뉴스 전문 방송에만 허용되던 선거 방송을 종합 편성 채널까지 확대하려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2소위의 해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범계 의원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진태 의원님 지금 잡은 거는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는 지금 문제 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개정사항이 6개나 있습니다. 6개 중에 한 개만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그럼 그 있습니다. 부분 분리해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그러니까 저 해보십시오. 박범계 의원님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의견부터 쭉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지금 그한 6개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서 가장 그 국민들 또 우리 소관 상임위인 그 안전행정위원회의 의원님들 통과시켜준 의원님들 우리 국회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서 모레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지만이 혹 있을 수 있는 다가온 대선에서 참여가 가능한 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편 방송에 지금 선거 방송을 할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그러한 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은 지금 두 후자를 말씀하셨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전자 부분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또 윤상기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은 좀
뭐 어떤 내용을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어떤 당이라든가 어떤 간사간에 좀 합의가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심도인 논의를 위해서 이소에 넘겼다가 빨리 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려 그러다가 아무 위원장께서 지금 회의를 소집했는데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대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이소위를 가든 안 그러면 여기 계류시키 예, 뭐 이소위 가서 그러면은 빨리 이거는 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박범기 의원님 예. 발언권 받지 않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들립니다. 방송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지 간사님들이 발언권 없고 김진태 의원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참 잠깐만 자 김진태 의원님 박범기 의원님 서로 자제해 주시고 TV로 중계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아이고. 자. 자신이 품이 없는 걸 그렇게 했고 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네? 참으세요. 박범계 의원. 참으세요. 위원장님.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참으시고. 사적인 감정은 가라앉히시고 언제 봤던 반말이야? 자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